활용하기가 쉬워질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양동근입니다. 양동근의 페이드웨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같은 현대모비스가 따릅니다. 전준범 석점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리바운드 우세가 있었던 KT가 오늘 석점슛 6개를 던져서 하나, 4쿼터에 처음으로 성공을 시키는 전준범이고요. 일단 상대의 어떤 기세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득점도 네. 끊었고요. 하지만 양동근이 있습니다. 양동근이 있죠? 2득점에 멈춰 있고요. 양동근 석점! 양동근 선수가 지금 3점이 계속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양동근 선수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5점 차 추격하는 현대모비스. 측면 좋게요. 와, 너무 무섭죠. 그 하나가 들어가더니 그냥 지금 물불 터져 뭐 터지듯이 터지고 있어요. 아, 네. 이게 무서운 거죠. 전준범 선수가.